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기 전에 시청자들이 왕이야. 시청자들이 에마제 얼굴 하여간 뭐 이게 좀 안 좀 안 된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성민이한테 제발 좀 가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삐질 필요도 없고 욕한 사람도 없으니까. 야 이거 무슨 뭐 야 이 아이스크림이냐? 야 기가스 존나 따먹고 싶은데. 야 뭐 이 아이스크림이냐? 와 루키린다.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데. 어 기가스 먹고 싶다. 야 완전 아이스크림인데. 포인트. 아 완전 아이스크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망했다리. 라운드 2. 파이트. 아씨 원투 맞아. 안돼. 와 와우. KO. 라운드 3. 파이트. 기가스가 내가 기가스를 먹는 데 있잖아요. 엑스삼육이님 세계 삼. 기가스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오레오 과자 그 뭐더라? 그 하얀 친구 생각 나는군요. 그 왼손에 있는 저 기가스 먹을 때 왼손으로 왼손에 있는 저게 흉기가 될 수도 있어. 저걸로 쑤셔 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망했다. 저 왼손에 이상한 거 있잖아. 아, 흉기로 찌를 수가 있다. 이 얘기. 물회. 여러분 뭐 물회 먹어봤으면, 난 물회 안 먹어봤는데 물회 맛있나?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우리는 포항산 아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물회 맛있나? 그것도 물회 비싸지 않습니까? 횟집에서 7, 8천 하던데. 물회 맛있나? 여러분 렉 걸리는 것만으로 다 만족하세요. 언제 제 방송 폭파시킬 수 방폭될지도 몰라요. 저거 한 번씩 방폭되는데 무서워 죽겠어. 영상돈에 끌 수도 없고, 또 영상돈에 키니까 또 사람들 좋아하고. 또 여러분 영상돈에 키는 게 낫겠죠? 이게 아닌데. 와, 쩔어. 와, 이게. 오, 다행이다. 와, 이게 왜 안 맞지? 겨겨 바래 겨또 바래 더러러러러러라래 겨겨 바래 기럴 바래. 그냥 뭐 틀어지면 다행이지 뭐씨. 일단 빨리 돈 많이 모아갖고 일단 에마제 목표입니다. 게스트 자리는 놔두겠습니다. 왜냐
저 게스트자 왜 놔두냐? 어, 리니지엠 존나 돌려야 되니까. 일단 돈 벌어서 한 본체 한 200만 이상을 사갖고 요 지금 방송하는 이 컵투컴은 저 게스트 자리로 넘겨버리고 어차피 이거 100을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거 좋은 거 사갖고 렉 없이 돌려야 되겠다. 그때는 에마지의 목표 4개의 동시 송출을 1080으로 다 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니지 M까지 켜놓는 그런 정도의 사양. 지금 이 컴퓨터보다 사양이 훨씬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가 동시 송출을 내게 하면 CPU 사용량이 약 50%예요. 그 사용량이 한 30%까지 떨어질 정도. 여러분 이게 125만원짜리인데 라이젠 7에 1700이거든 동시 송출을 4개 960으로 4개를 하면 CPU 사용량이 50이야 그럼 내가 한 200만원짜리 본체 쓰잖아요. 그러면 CPU 사용량 한 30%까지 줄어들겠나? 동시 송출 4개 하면 뭐 1080 막 그런거 써갖고 그래 되겠죠. 그럼 방송 4개 키우고 리니지엠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데. 아이씨. 원래 라이젠이 방송용 컴퓨터 아닙니까? 저거는 그냥 방송 위주로 맞춰놨는데 세팅. 아 레이지어 성투 좋은데. 차분 제이코스님 볼 때는 내 이게 튕기는 문제가 오버클럭을 증폭시켜서 이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오버클럭을 하지 말고 그냥 CPU 그대로 하면 이런 게 이제 순간적인 엄청난 트래픽 이런 게 없을라나? 예, 오버클럭 했을 거예요. 그때 축구가 와갖고 오버클럭 하고 왔거든. 오버클럭 때문에 이렇게 뭐 튕기고 이래야 되나? 순간적인 트래픽이 엄청나게 CPU 사용률이 순간적으로 100% 돼버리는데. 취소해도 뭐 나아지지 않는다고. 뭐한 문제지 도대체. 솔직히 뭐 게임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도중에 튕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짜증나지. 뭐 방송 도중에 렉 걸린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감수하겠는데 막 튕기고 이러니까 못 되는 거지. 아 벽 걸리기가 이상하게 됐다. 샤인은 좋구요. 갑자기 우리 김성수님 아 김성수라 한다. 김성민이 또 왜 그러십니까? 그럼 맞네. 인사를 안 하면 되지. 오늘따라 뭐 김성민님이 좀 억울한 게 많은가 봐요. 그냥 오늘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매니저가 인사하면 받아줘야죠. 그게 예의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매니저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매니저 했는데 안 받는 게 예의가 아니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들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매니저 해갖고 그렇게 억울하고 열받았고 이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완장을 차버리고 말았네요. 오예 잘하면 죽나? 에라이 개망이다. 일단 뭐 김성민님이 오늘 좀 뭐 억울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차분하게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돈해가 재밌어서 또 돈해 그래 팽과 팽이 붙으면 팽팽하지. 그래도 우리 김성민님 뭐 또 한번 사랑해 주십니다. 열심히 뭐 매니저를 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은 왜 매니저 했냐 아닙니까. 본인이 매니저를 진짜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매니저를 당 주겠다. 근데 언제란지 잘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랬습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신 것 같아요. 어허. 우리 에마제방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고 우리 에마제방 시청자 진짜 양반 아닙니까? 보통 이 정도면 전부 다 매니저 욕한다 막말로. 아 존만 뭐라고. 아 완장찬데 빨리 내려오라고 매니저 자르라고. 아무도 그래 안 하잖아. 뭐 열심히 하고 좋은 말 하잖아. 이만큼 이제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그 BJ의 그 시청자야. 내가 그렇게 진짜 인성이 흥미가 높고 그러니까 시청자들로 따라가는 거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시청자의 그 매니저지. 아 그 BJ의 그거지. 내가 진짜 고품격이고 인성이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진짜 인성이 좋은 거야. 텐션요 그냥 너무 앞서간다. 예를 들어 이거지. 엑스삼육이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속상한가 봅니다. 내가 이거 끝나고 내가 김성민님이 하는 거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보는 순간 아 딱 맞네. 역시 에마제 거의 솔로몬이네 뭐. 이런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행동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아재의 매력이 바로 엄하지만 자상함 없음이 느껴지는 게 연륜이라 아,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연륜 없습니다. 저는 연륜은 없고 불륜은 있어. 아 던전 둘 다 하나서 2,000원 감사합니다. 하예리님 뭐 던파하시나 뭘 던전을 쏘라. 김성민님 그리고 모든 시청자님 잘 보세요. 제가 김성님이 딱 그 텐션을 얘기할게. 보통 사람이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내가 매니저다 모르는 시청자가 들어왔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래는 게 정상이죠. 어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매니저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김성민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김성민님 어이 반갑습니다. 어이 저 김성민입니다. 여기 매니저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 예 아이 어서오세요. 아, 왜 인사 안 받아줍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냥 가만히 그냥 방송만 보고 싶은데. 아이고 뭐 오면 또 인사해야지 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텐션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나성수는 그냥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이게 뭐 좋은 시청 바랍니다 놀다 가세요. 근데 우리 김성민이 뭐 아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 오신 거 너무 환영한대요. 그 말하자면요 김석 그 말하자면 그 옛날 노래요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지. 제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씨 콤보 썼어야 되는데. 아 짱케. 알겠습니다 김성민. 재현 드라마. 근데 이상한데 다른 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이 개망. 인사는 제가 그런 생각으로 안 합니다. 예, 그 말이 맞는데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텐션을 낮춰달라, 좀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김성민님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좀 실수를 했나봐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김성민님이 전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이러면 싸움밖에 안나요. 알겠습니까 김성민님.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뭐 욕할 사람도 없고 어차피 에마제방 시청자들이 처음 오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고인물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냥 너그럽게 봐준단 말이에요. 야 전자비서 일 안 한지 오래됐어요. 전자비서 빨리 구해야 됩니다. 아! 오 이게 이게 아 카운터냐 망했다 이거. 뭐 나도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사회생활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이겼으면 쓴다 이제. 아 또 2000원 감사합니다. 내구두 이남은 기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우리 로날도님 말했죠. 행동이란 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난 그 뜻으로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중요한 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지. 응.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해야 돼. 예를 들어 나는 이 사람이 좋다. 그래서 뭐 계속 히히히히 안녕하세요 히히히히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히히히히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뭐고 이거 비웃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에이씨 안 잡고. 그렇지 여기 제가 김성민님한테도 얘기가 그랬잖아. 인사는 에마제님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한테만 하라고. 왜냐면 그냥 조용히 방송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어 뭐 TV를 보면서 본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하면서 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다가 그냥 채팅하고 싶을 때 툭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면 나는 채팅 치기 싫은데 아까 김성민님이 그랬잖아. 인사를 받아주면 해야 된다고. 아 난 채팅 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인사하고 내 채팅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인사하는 분만 하라 했잖아. 인사하는 분. 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꼬긋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
뻐긋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하니까 유림사할 수 있으니까 꼬긋은 소중하니까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꼬긋 소중하잖아. 나야 아야 이게 뭐 나온 거야 망했다리. 아 내가 꼬긋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야 야 뭐 이리 세냐 이거? 야 뭐 한방 죽나 저게? 존나 세네. 어 왜요? 카운터 났나? 아니 뭐 이리 세냐? 가만히 있었는데? 존나 세네. 어 죽을.. 아 저리 센다. 어 존나 세네 씨. 아니 저게 뭐 두 종류입니까? 뭐 어떻게 하면 데미지가 더 세지나? 아하 아 또 이런 2연패들 아, 야, 이것도, 와, 콤보가 왜 실수하는데. 아, 나. 아, 돌아가시네. 어이, 방금 왜 실수한 거지? 아, 먼저 질러버렸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니, 원, 아, 이거 컷킥인데, 인자. 차분차분, 왕차분. 아, 쿠엔크. 아, 저분 심하게 앉는다고. 약간 좀 그래 보이긴 해요. 어 차분차분 왕차분 그러면 이제 중단으로 때려야 되겠지. 아 방금 밥상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밥상 쓸걸. 좀 잘 왔네요. 아직 기가스도 바벨 존나 센데 자이언트 자이언트 연잡 중에서 벽강 자이언트 은근히 셉니다. 어 벽강 되면 추가 데미지 있어요. 킹 약해요. 아, 이 도파마이기면 쓴다인데. 박스 짜짜짜라라짜짜 박스 짜짜짜라라짜짜. 아, 기가스 궁둥이 뽀에서 귀엽네 이 사람이. 기가스 엉덩이 내 거다. 기가스 엉덩이 제 겁니다. 라운드 1 빵디 빵디 꿀빵디 맞네 무조건 왔는데
아하. 오, 잡아버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죽을라나? 그냥 꽉가닥! 감사합니다. 밥상! 다행이다. 오, 싸게 먹겠다. 진짜 제규어 스탯만 가면 무조건 왔는데. 게임이 좀, 어, 뭐야? 오이! 오이! 뿅! 아, 이번 안 왔네. 아, 이 연자 타이밍이었는데, 씨. 질러버렸네. 셋. 약해요. 어, 데미지 존나 약하네. 데미지 존나 약하네요. 아, 철전님 어서 오세요. 철전님 먼저 오셨습니까? 철전. 아, 이거 말씀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철전님, 철전님. 솔직히 카카오의 철권 뭐 다른 분은 뭐 이제 대표적인 자, 어, 말구 아닌가? 말구가 카카오 대통령이잖아. 그 나머지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냥 시청자가 많이 없지. 진짜 다음 파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다음 파 때는 진짜 투수들이, 아, 투수라 가요. 파수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 옛날에 그 설애나 대회 하실 때도 그때 다음 파수로 틀었잖아요. 그때도 다음 파수로 그때 1000명 보고 그랬는데. 그냥 다음 파도 좀 괜찮았는데. 파수가 좀 많았는데. 파수들이 이제 거의 투수로 나갔죠, 이제. 거의. 뭐, 카카오 철권 대통령은 말고지. 말고 소용돌이 방금. 아, 카운터 나냐, 오당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왜, 아, 이 컴퓨터 해야 되는데. 아우, 대박. 아, 에이, 뭔 제가 또 아프리카 대통령입니까? 저는 아프리카 중소기업. 대통령은 따로 있지. 와, 아우, 뚝배기, 씨. 내 뚝배기 다 날라가네, 뚝배기. 아, 씨. 예, 카카오로 바뀌었죠, 다음 파지. 야, 이 뭐야 이거? 아이. 아, 차분 왕 차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김성민님을 매니저 내룰까요? 아니면 그대로 냅둘까요? 어떻게 하면 기회를 한번 줄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 이거 한 판만 더 하면 승단인데 아씨 아깝다.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근데 내가 김성민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